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는데 아침에 경매장에 가니까 잡어 가오리하고 뭐 도다리하고 한 서너 손꼴이 나왔더라고요. 고기가 쓸만한 게 없어서 뭐 고기를 못 샀고, 지금 앞에 보시면 저 수입 앞에 배들 몇 대 보이는데 작업을 못 나가고 이렇게 있죠. 작업을 못 나갑니다. 동네 요 내만해도 보시면 뭐 배들이 다 정박을 해 있고, 어제 수족관 청소를 해. 아 무슨 바람이 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 배들이 작업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어제 수족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. 자 요렇게 도다리 4마리, 농어 2마리, 요렇게 수족관이 많이 더럽죠. 어제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, 그리고 저희 수족관은 야외에 있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좀 때가 빨리 끼는 편이에요. 가래 같은 게 이렇게. 오늘은 수족관 청소만 하고 영업은 쉬겠습니다. 저 멀리 가라선도 지금 구름 때문에 안 보이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. 구름도 빨리 움직이고 있죠. 비 소식도 있고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고기가 안 날 거고 오늘 저녁에도 뭐 배들이 고기 낚아오는 배가 없을 겁니다. 내일까지 쉬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공지를 알려드리는 점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찾아올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피해 없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수족관 청소만 하고 그냥 뭐 쉬겠습니다. 예. 예, 그냥 쉴게요.